안녕하세요. 5월 18일 수요일 어제부터 지금 이 시각까지 여러분이 지연이에게 부탁한 검색어 브리핑 시작합니다. 외국인 관광 검색어. 어제 한국관광공사가 한국관광검색어 트렌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15년 1년간 해외 주요 검색엔진인 구글, 바이두, 야후 재팬을 대상으로 한국관광 관련 인기 검색어를 분석한 결과였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검색어는 영어로는 동대문시장, 일본어는 한국요리, 중국어로는 한국영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색어 전체 순위를 살펴보면 영어에서는 동대문시장에 이어 한국 드라마가 2위, 김치가 3위에 올랐고 중국어에서는 한국 영화 외에도 엔터테인먼트 뉴스 3위, 한국 예능이 4위로 상위에 올라 한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네요. 또 롯데면세점이 2위, 한국비자 6위, 서울날씨 8위, 한국여행경비 15위 등 여행정보도 많이 검색되고 있었는데요. 이는 최근 개별 자유여행객의 증가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어도 마찬가지로 한국 요리에 이어 한국 여행이 2위, 한류 드라마가 3위에 올랐네요. 한편 카테고리별 인기 검색어 관광지 및 지역 부문에서 영어는 강남 DMZ, 일본어는 강원도, 중국어는 명동의 검색량이 가장 많았고요. 음식 부문에서 영어는 김치와 고추장을, 중국어는 한국 고기와 한국 치킨을 가장 많이 검색했고 일본어는 팥빙수, 설렁탕 레시피가 높은 순위에 올랐네요. 여자 배구 한일전 승리, 5.18 민주화운동, MC 그리, 강아지 공장 철폐운동. 얼마 전 SBS TV 동물농장을 통해 강아지 공장의 충격적인 실태가 전파를 탔는데요. 이날 방송은 철창으로 둘러싸인 좁은 공간에서 개들을 가둬놓고 과도한 번식을 시키는 모습이 공개돼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방송 이후 가수 보아, 윤계상, 신세경, 한지민, 엄정화 등 많은 연예인들이 강아지 공장 철폐를 위한 서명운동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배우 윤계상 씨는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허울뿐인 지금의 동물보호법으로는 공장 주인 소유의 강아지들을 구제하지 못합니다. 좁은 케이지 안에서 평생 임신과 출산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강아지들을 돕는 길, 실효적인 법으로의 개정뿐입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라는 글과 강아지 공장 동물보호법 개정 서명운동 등의 해시태그를 함께 게재했습니다. 또 뮤지컬 배우 배다혜 씨는 강아지 공장에 갇힌 개들의 처참한 현장 사진과 함께 펫숍에서 판매되는 동물들은 강아지 공장, 종견장에서 오는 아이들입니다. 이 끔찍한 일들은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사지 마세요, 입양하세요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들 외에도 걸그룹 FX의 루나, 모델 해박, 배우 윤근상, 윤승아, 송혜교, 다나 등 다수의 연예인들이 잇따라 강아지 공장 철폐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네요. 박시연 이혼소송, 국제유가 상승세 지속, 임진강 물폭탄.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서 예고 없이 무단 방류를 하는 바람에 임진강 하류, 경기도 파주 일대 주민들이 때 아닌 물난리 피해를 입었습니다. 17일 한국수자원공사 임진강 건설단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7시부터 북한 쪽 상류에서 남한 쪽인 경기도 연천군 민통선 인근 임진강 군남댐으로 유입되는 물의 양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오후 6시에 초당 97톤이던 유입량이 오후 9시에 428톤으로 늘었습니다. 불과 3시간 만에 유입량이 4배 이상 급증한 건데요. 17일 오전 4시에는 최고치인 515톤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군사 전문가는 북한 측이 도발의 한 형태로 수공의 효과를 시험하고 남한의 대비 태세를 떠보기 위해 무단 방류 도발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군남댐이 조성 중이던 2009년 9월에도 북측의 무단 방류로 군남댐 하류에 물난리가 발생해 야영객을 비롯해 모두 6명이 숨진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 무단방류로 인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임진강 하류인 파주 일대 어민들은 그물이 대부분 떠내려가거나 훼손되는 등 재산 피해를 봤습니다. 파주 어촌계장은 갑작스러운 물난리로 어민 100여 명이 어구 손실로 인해 수억 원의 피해를 받고 1년 어획고의 70-80%를 차지하는 황복과 실뱀장어 조업 피해액은 앞으로 수십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전했네요. 유익한 정보가 되셨나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이 놓친 검색어들을 모아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정재현이었습니다.